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제조업 PMI, 제조업과 관련된 지수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약간의 우려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시장이 끌어올리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 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테슬라가 또 인도량이 또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어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이 아직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그런 흐름이 좀 바뀌게 될 것인지, 이외에도 국내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어떻게 출발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고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오늘 시장 출발 준비를 해볼 텐데 역시 반도체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오늘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실시간 검사액 상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대형 반도체주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대형 반도체주의 낙폭과대 인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이제 돌리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뭐 공급과잉 이슈라든지 뭐 HBM 공급과잉, 뭐 레거시 반도체 업황 둔화, 이런 우려감들이 있지만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HBM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HBM 때문에 생산이 덜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급단에서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은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내 혹은 뭐 주 후반에는 저점을 잡고 반등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 추가 매수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 K 배터리 쇼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2차 전지 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외 바이어가 이제 국내 기업과 상담하기 위해서 많이 방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한 200억 건 정도의 이제 상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가 신규 해외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배터리쇼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주의 흐름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금일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도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밸류업 지수 발표가 모멘텀이 된다면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주주환원 관련된 액티브 ETF가 수익이 괜찮아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는 이제 중소형 가치주로 수급이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도 중소형 가치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PER이라든지 PBR이 충분히 낮은 종목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또 밸류업 지수 어떤 종목이 편입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은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섹터들의 움직임을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장 마감 후 발표될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해서 중소형 가치주로의 확산이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실까요? 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뭐 지금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내용이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뭐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코리아 밸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코리아 밸류 관련되어서 이제 지수 발표를 할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종목이라든지 편입될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준점,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외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금융사들이 많이 좀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현금 유동성 물량이 좀 풍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오늘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의 뭐 움직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지금 관세청에서 최근에 지금 9월 1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해서 지금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수출 쪽에서는 중국 쪽이 21.6%로 가장 많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쪽인데 17.3%. 뭐 2분기 전이었나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쪽 수출 물량이 25%나 상당히 좀 편중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9.3%로 지금 이제 수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수출에 있어서 이제 품목을 좀 바라보면 우리가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지금 수출 물량이 지금 현재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26%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75.6%나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염려하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PC 판매량이라든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나와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도 중국 쪽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품목을 보면 이제 반도체 쪽 17.4%입니다. 이 17.4%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관련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거의 다 중국 쪽에 수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 쪽도 지금 이제 뭐 테슬라도 간밤에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2차전지 쪽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